길을 어린 양이 어서오세요. 자취를 고백하세요. 신은 그걸 듣고 용서해 주실 겁니다. 헤라님, 제가 헤라님 부를 때 이유가 있어요. 아시죠? 아, 그렇군요.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군요. 괜찮습니다. 신은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. 안 좋은 일이 너야! 언제 똑바로 해? 맨날 내가 컨텐츠 가져오라 했는데, 맨날 저책만 하고 있고도. 그런 일이 있었군요. 그 외에 또 참여할 건 없나요? 제가 부를 때 항상 그렇게 말을 했어요. 저 뜻하시면 대가리 깨버린다고, 진짜로. 하루살이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제가, 어떤 식으로 이거 하면은 할만하다, 이런 식으로까지 컨텐츠 구상하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알려줬는데, 엊그저께 방송을 들어가니까. 아, 그렇군요. 아,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. 괜찮습니다. 자비로운 헤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. 저챗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대가리 깹니다 이더니 막 우시면서 먼저 투자한 사람을 이긴다더니. 아, 그런 일이 있었군요. 괜찮습니다. 자비로운 헤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. 에라님한테 정말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더라. 캐릭터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더라. 그 캐릭터를 가져오면, 아, 이건 이런 식이니까 안될것 같다라고 알려드렸는데, 막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, 계속. 본인이 계속 노력하겠다, 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, 정작 가면은 바뀐 게 없더라고요. 그런 일이 있었었군요. 그왜또 참여할 건 없나요? 너 그냥 씨발 즐겁지, 이거! 내말 무시해도 되니까! 내가 무시하는 컨텐츠 가져오려더니 무시해도 존나 즐겁지, 그냥! 존나! 말해도 다 그냥 그걸로 넘기니까 즐겁지, 그냥!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네요. 없다면, 여기서 여기서 나갔? 나가면서 멈춰. 참외고 씨발이고 여기 그린스킨이냐. 여기서 뭘 고백하는 건데? 여기서 어벤져스 뭐 타노스 고백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핑거스냅에도 전혀 위화감이 없거든요, 그린스킨이나? 그렇군요. 그왜또 참외할 건 없나요? 실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. 무슨 일이시죠? 빨리 말해보세요. 어떤 일인데요? 괜찮습니다. 자비런이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. 제가 멘토링 해주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낸 사람이 메일을 보내기 전에 제가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. 그 중에서도 그분이 굉장히 성공을 하셨을 때 내가 방송에 작을 때 했던 일들을 말하는 거 보고서 제가 굉장히 웃었었는데, 그리고서 닉이 바뀐 채로 저한테 메일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모르는 채 했습니다. 그 멘티가 하도 문제를 일으켜서 어제 방송 끄시기 전에 제가 친구 차단 버튼을 누를까 진심으로 고민을 했었는데,